할렐루야. 이영찬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재작년 10월에 광주 안동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하기 전 목포에서 한 교회를 7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등록 후 곧바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쟁을 보면서 교단의 부패한 모습과 분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끝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로 측에서는 쇠파이프로 교회를 봉쇄하고 영역들을 고용해서 교회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6개월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들어갔을 때 교회는 쓰레기로 넘쳐났고 청소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3년이 넘는 분쟁 끝에 목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 그리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5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따로 나와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개척하자마자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없애더니 나중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70, 80년대에 무분별하게 기도를 많이 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실모임에서 노방전도 간증을 나누면 다음 주 예배에 노방전도를 혐오하는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내용을 나누면 다음 주 예배에 예수님 시대 때부터 말씀하셨다며 성도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꼭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 없이 집에서 기도해도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이니 자신은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심호흡기도법이 우리의 기도와 유사하다. 또 프란체스코 교황을 하나님이 불러오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목사님이 분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분별을 구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WCC 종교다운지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게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는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분별이 되면서 목사님의 많은 설교의 핵심 내용인 내가 어떤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할 때 내 말대로 우주의 기운이 움직여서 성취된다는 복음 같으나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 신앙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별이 되자 50여 명의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에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WCC의 실체를 알리는 자료를 찾아서 교회 단톡방에 올리면서 목사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왜곡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아내와 딸도 말씀을 분별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백신 패스로 예배 인원을 제한할 때라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야 할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자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됐고 갈급한 마음에 이번 주는 어디로든 가자라고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아내가 박은희 전도사님의 유튜브 간증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모르겠지만 무작정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광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린 후 곧바로 등록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 박영호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문을 읽어보니 목사님께서 WCC 반대에 앞장서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나 기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등록 후 저희는 주중에 있는 영성 집회를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후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마지막 합심 기도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회개가 시작됐는데 아쉽게도 합심 기도가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다시 본당에 올라와서 그 뒤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앞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뒤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뒤쪽으로 제게는 가까이 오실수록 내 안에서는 더 강한 임재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체험은 제게는 30년 신앙생활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많은 눈물을 제게 주셨고 나에게 남아있는 내면의 상처들을 빠르게 치유나가셨습니다. 한 번은 제 마음에 목포에서 광주까지 다니면서 꼭 이렇게까지 신앙을 생활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목사님께서 이사야 62장 교로를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친을 들라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티포티 훈련을 받게 되었고 티포티 말씀 중에 선지인들이 모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씀을 듣고 광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올해 3월 1일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 부끄러운 모습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 가정이 깨지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면은 못하는 핑계를 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축사를 해도 제 마음의 교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사람이 없으니 대표 기도를 하라고 부탁하셨지만은 거절하다가 세 번째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올해 1월 1일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지고 거룩한 자리에 서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전날인 12월 31일 소회배일실에서 최미지 목사님 예언학교가 있었는데 그 사역자 중 한 분이 저에게 지금까지 성도의 눈치를 보던 생활에서 앞으로는 광주 안대교회 성도의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내면의 실제를 직면하게 되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정신을 못 차리다가 내가 피할 곳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아침에 부르는 보혈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마음에 있는 교만이 꺾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는 큰 평안이 찾아왔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항상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칭찬보다는 책망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광주 안드교회 성도의 옷을 입혀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의의가 있었기에 안드교회로 부르시고 매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는지 그리고 광주 안드교회의 비전을 품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주신 선교의 비전을 빠르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딸이 작년 하반기 선교 훈련을 받고 2주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지난달 K국으로 1년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기 전 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자신의 모든 아픔과 경험들이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킨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광주 남구에 있는 유진배 선교사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광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5.18을 통해 사단이 광주의 영적 눈을 가르고 있지만은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광주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광주 안대교로 이끄시고 또 한국교회 종교개혁과 번질회복을 위해 광주 안대교회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함께 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영광의 날을 꿈꾸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